소인. 사람들은 흔히 소인이라고 하면 웃든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취재길에서 우리는 이 주인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다. 여기는 우리나라 알곡 생산기지의 하나인 미루벌이다. 이곳에 대한 취재길에서 우리는 문득 땅을 다루는 농장원들인 듯한 몇몇 사람들이 좀토록 퍼준 모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수확기가 지난 계절인지라 이제는 박뼈와 수수, 강냉이, 거구마를 비롯한 알찬 열매들이 땅에 꺼지게 주름지던 흐뭇한 광경도 지나간 일로 됐건만 무엇이 그리도 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기에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는지. 문득 올해도 물론이지만 다음에 농사도 아마 통장원을 부를 거요 하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누구보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드넓은 미륵등에 정겨운 시선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땅을 다루는 농민들과 다름없이 부수한 인상을 자아내는 이 사람이 얼마 후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을 그때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었다. 이 흙을 좀 보십시오. 흙이 얼마나 부드럽고 기름집니까? 땅이 이렇게 좋은데 내년도 농사라고 왜 통장원을 부르지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농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 쪽으로 알곡 생산 순에서 제일 뒷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 쪽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것이 다 우리 미륵둥이 참된 주인, 진짜 주인을 만난 다음부터였습니다. 한이 땅을 다루고 온다는 농장 관리 일꾼이 그리도 뜨거움에 젖어 미루뚱의 참된 주인이라 입에 올린 그 사람. 그가 바로 곡산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농촌자재공급소 서장이다. 이름은 백성철. 농촌자재공급소로 말하면 군에 내려오는 용농물자들을 받아 협동농장들에 공급해주는 기관이지 땅을 다루는 단위는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런 그가 어떻게 돼서 땅을 다루는 농민처럼 땅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인지. 우리는 누를 길 없는 호기심을 안고 그가 사업하는 농촌자재공급소를 찾게 되었다. 서장동지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게 뭡니까? 서석계 생산기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서석계가 미륵벌에 뿌려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생산을 정상화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참 우리 공급소에 말입니다. 연간 서석계를 수만 톤이나 생산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리 떨어진 문양리에 있습니다. 아니, 공급소에 서석계 생산기지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석회를 생산하자면 석회석 광산이나 폭약, 서석로와 석탄, 그리고 높은 석회석 생산 기술이 안 받침되어야 하는 너무도 많은 품이 드는 것으로 해서 어느 단이나 쉽게 접어들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자그마한 군급 기업소가 도의 서석회 생산 능력과 맞먹는 서석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서석회만 생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지역의 흑보성 비료도 생산합니다. 창고마다 우리가 생산한 비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결국은 비생산단인 우리 공급소가 비료 생산단위가 된 셈입니다. 지금은 우리 공급소가 부지도 넓고 이 건물도 크지만 우리 사항지가 오기 전에는 여기에 자그마한 창고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바다는 자재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건물을 확장하는데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항지가 와서부터 우리들의 이 소극적이고 구태여한 사고방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으로 사업하던 백성철 덕모가 건국소 서장으로 임명된 때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루보를 다녀가신 지 얼마 되지 않던 2005년 9월이었다. 미루볼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장군님의 현지교시 관철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바로 그때 미루볼의 용농물자를 대주어야 할 공급선은 자그마한 창고 하나를 놓고서도 동륜하고 있었다고 한다. 미루볼이 과연 어떤 볼이란 말인가? 눈앞에 펼쳐진 공급소의 실태는 백성철 동무의 당적 양심을 아프게 찔러댔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돌미산 언덕에 오르시어 바라보시었다. 수십 년 전 너무도 척박한 이 땅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어 미루뻘을 찾으시고 오늘 미루뻘을 다 돌아보지 못하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묵으면서라도 돌아보시겠다고 이 넓은 볼을 다 기름진 경지로 만들 수만 있다면 밤이고 낮이고 걷고 또 걷겠다고 하시며 미루볼의 위대한 개척자가 되신 오보이 수령님의 로고에 의해 천지 개벽된 미루볼. 무연한 미루 등판에 펼쳐진 포전들을 돌아보시며 수만 정보에 달하는 미루볼은 전망이 대단히 좋은 알곡 생산 지대라고 짧은 기간에 훌륭한 곡창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토록 기쁨이 넘쳐 확신하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래. 장군님의 그 뜻을 꽃피우자면 우리 공급소를 미루볼 영농물자가 꽉 들어찬 큰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서 곡산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농촌자재 공급소가 본래의 창고를 털어버리고 정전의 20배가 넘는 이런 건물로 본뜻하게 일신되었다. 그리고 산에서 거둬들인 잡관목과 파초를 비롯한 유유자재로 낫과 호미 같은 농기구들도 자체로 보충해서 창고마다에 영농물자들을 가득 채워놓았다. 이렇게 마련한 영농물자까지 가지고 미루뻘의 음원 농장으로 나갈 때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장원들에게 농기구들을 더 많이 안겨주게 됐다는 생각으로 웃음이 떠올던 우리 사원지 얼굴이 갑자기 웃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이상이 서출된 자랑을 한바탕 펴낼 줄 알았던 농장 일꾼들이 입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서상동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잘하라고 용농물자들을 또 안고 달려왔지만 올해 서출이 별로 높지 못해 장군님께 또 죄를 졌습니다. 우리 농사꾼들이 땅을 잘 골고기만 했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알곡 서출을 내는 건데 가슴을 치며 농사꾼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관리일꾼의 모습을 대하던 그날에 백성철 동무는 비로소 사연도 뜨거운 이 미루볼의 토지 개량에 대해서 지금껏 너무도 범상하게만 대해온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미루볼, 정녕 미루볼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다. 너무도 척박하게 그지없어 쓸모없는 땅으로 버림받을 뻔했던 미르등이 아니던데 산성화되었으면 소속회를 치고 물이 없으면 황금으로 제방을 쌓아서라도 옥토로 개간해야 할 귀중한 내적의 대지라고 하시며 언덕쓸 다해 사랑을 주고 정을 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심장의 한 부분과도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사연도 뜨거운 영광의 땅에 더 많은 서출을 내지 못한 모대김에 사는 미루볼의 주인들이었다. 백성철은 그들의 마음에 자기의 진정을 보태고 싶었다. 이들처럼 자기 자신도 미루볼을 갖고 가는 주인으로 살고 싶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과 로고가 한점 흙마다에 어려있는 미루볼을 살찌우자면 서석회가 결정적으로 많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공급소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도 백성철 동무의 제기를 전적으로 지지해 나섰다.
이렇게 돼서 연목 물자를 오김없이 받아오고 제때 넘겨주면 그만인 이곳 농촌 자재 공급소에 자기의 사명이 아닌 소속의 생산기지 건설이라는 리베적인 항목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백성철 서장이 생각한 소속회의 생산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